그래서 기사 먼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기사입니다. 아, 어제 쭉 보다가 또 어린이날 그냥 처음에는 이 기사를 봤을 때 예. 아, 그뭘 봤냐면 이제 기사 내용을 보기보다는 처음에 어떤 걸 봤냐면 이 5월 5일이라고 해서 봤는데 사진이 작년 거예요. 작년 거예요? 아니 그때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랑 다르거든요. 제가 캡처한 거 예. 보시면 다르죠. 여기. 좀 다르네요? 네, 그래서 제가 캡처할 당시에는 사진이 작년 거였어요. 아, 작년 네, 거였다. 그래서 뭐지? 그러면 안 가신 건가? 해서 봤더니 찾아봤더니 행사에 참석하셨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참석을 저는 아니, 했군요. 작년 사진을 써가지고 올해 참석 안 하신 건가? 그럼 작년에 했던 말인가? 해서 봤더니 아, 다행히 참석을 하셨습니다. 아,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표정은 좋은데 우리 아이들의 표정이 좀 좋지가 않네요. 왜 그런 거죠? 아이들이 피곤해하고 있어요. 아이들이 피곤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네요. 그래서 이제 그 커뮤니티에 이제 올라온 거 보면 이걸 가지고 이제 나눈 게 있는데 예. 이제 여기서 내용을 다룬 거는 그 영부인이 안 나왔다. 영부인이 나오지 네, 않았다.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글귀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애초에 대통령 부부한테 자식이 없는데 뭘 바라냐. 그런데 강아지도 강아지 있잖아요. 강아지 있죠. 강아지도 자식이 다인 나쁜 놈아 이런 거요. 근데 그 밑에 댓글이 뭐냐면 개땡끼 돼 있어요. 이렇게 돼 있어. 아, 그런데 진짜 확실히 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아이가 없잖아요. 이제 강아지 키우고 있는데 요즘에 이런 말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. 과거에 이렇게 막 TV 같은 거 방영되는 거 보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 이런 걸막 우리 하다가 아이가 달라졌어. 애들 안 낳잖아. 안 낳다 보니까 우리 강아지가 달라졌어 막 이런 걸 한다라고 하더라고요. 뭐 아니면 1인 가구만 맞아, 맞아. 보여준다던가. 그리고 요즘에 막 금쪽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잖아요. 네. 야, 이거 진짜 우리나라 그래도 저출산인데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가 어둡다. 미디어에서도 결혼하지 말라고 맞아, 맞아, 장렬하는구나라는 생각이 확실히 맞아. 듭니다. 미디어에서도 그러니까 다 성향이 다른데 뭐 결혼하면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. 결혼만 따졌을 때. 그렇죠. 근데 애기도 안 낳는 게 좋아. 막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진짜 낳지 말까?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확실히 이게 결혼 생각이 있다가도 이 불행한 모습만 보다 보면 결혼하기가 싫습니다. 맞아요.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대요. 부모님이 이렇게 이혼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사이가 나쁘시던가 이러면 결혼할 생각이 없어지는 친구들 생각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부모님이나 가정이 화목한 집안 친구들은 결혼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조금 강한 것 같아요. 야, 그러면 가정 환경? 그러니까 그게 영향이 무조건 있는 그렇게 뭉뚱그려버리면 이상한 사람 되니까. 난감함. 약간 그런 게 주변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조만간 또 그거 아니겠습니까? 어버이날 아니겠습니까? 그래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조금 준비해 왔습니다. 어린이날, 어버이날 선물 이것을 가장 많이 한다. 뭐 가장 많이 할것 같아요? 제가 봐서는 이게 실용성을 따졌을 때 예전에는 그뭐 선물을 드리지 하고 친구하고 막 의논을 많이 했었거든요. 아, 나 예. 도저히 이제 너무 이제 해드려서 이제 뭘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. 뭐 하면 너는 뭐 해? 뭐 이런 너는 뭐 식으로 해? 막 주변에 물어보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해가 바뀔수록 원하는 것은 돈이다. 왜냐하면 돈이다. 재량을 주는 거잖아요. 그러면 요번에 어버이날 선물 네. 뭐 드릴 겁니까? 아무래도 용돈이겠죠? 네, 용돈. 그게 제일 뭐라고 해야 되나 실용성이 높지 않나. 실용성이 있다. 선물을 드려봤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거 괜찮대 하고 드려봤자 뭐 받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면 또 밖으로 가야 되고 아, 피곤하지. 기분 좋은 날이면 사당 언니 10장 드린다라고 50만 원 드린다라고 하시네요. 아, 사임당 언니. 사임당 언니 10장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아, 제가 그래서 뉴스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어떤 걸 가장 많이 하냐. 어린이날 같은 경우에는 용돈이 가장 많습니다. 그리고 어버이날도 용돈이 1등이고요. 우준씨처럼 용돈 가장 많이 드리나 대부분 봐요. 그렇게 왜냐하면 또 인스타에 보면 자기 그 플렉스 했다고 막그돈막 이렇게
펼쳐가지고 선물했다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런 게 또 있다 보니까 더 큰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2등이 장난감, 뭐 우리 자파. 마음의 편지 뭡니까? 마음의 편지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대요. 순위 안에. 그러면 이거 같아. 뭐가 용돈 있죠? 플러스 편지. 용돈 플러스 그런 게 편지. 이 마음의 편지 이제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주더라도 마음만 전달드리면 안 되거든요. 아마 부모님께서도 이 마음의 편지 플러스 용돈을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댓글창에서 다 돈이라잖아. 마음의 편지는 초딩께 만족이라고 말씀하시네요. 이렇다니까요. 오늘 주세요. 야, 그래도 이 내 자녀가 마음에 이렇게 푹 담아가지고 편지 주는 게 더 기쁠까요? 아니면 20만 원이 더 좋을까요? 뭐라고 다시요? 그러니까 마음의 편지를 아이한테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? 아니면 20만 원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? 당연히 20만 원이겠죠. 내 아이인데? 아이가 컸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? 아니면 아기한테 20만 원을 받을 수 없잖아. 뭐 또 이게 상황이 여기 사는데. 모란님께서도 용돈 플러스 편지 좋다 좋아라고 말씀을 하시네요. 뭐 용돈만 포함했으면 다 좋겠죠. 뭐. 아 그렇죠. 뭐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선물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발 집에 있는 돈만 가져가지 마라라고 말씀. 아 우리는 물려줄 것도 많이 없다. 그러니까 뭐 다 됐대요. 용돈도 됐고 다 됐는데 집에 집안에 있는 돈만 가져가지 마라라는 말씀은 진짜 상당히 많이 하고 팩트네, 있습니다. 팩트. 그게 팩트입니다. 왜 그러냐면 또 결혼할 거면 집도 장만해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. 결혼이 쉽지 않다. 결혼이 참 쉽지가 않네요. 그래서 하여튼간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혹시나 그 부모님께 선물을 드려야겠다 싶으면 뭐 용돈 지금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가장 많다라고 하고요. 뭐 꽃 카네이션 제 생각에는 카네이션도 용돈하고 플러스가 돼야 될 것 같아요. 용돈 플러스 카네이션 아니면 뭐 용돈 플러스 카네이션 플러스 마음의 편지 이거 이 조합 세트도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.